언론중재법이 오늘 우리가 많은 기대를 했는데요. 9월 27일로 한달 연기되면서 그때 상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추석 연휴 같기만 2주 후 2주 정도 논의를 하고 한다는 건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숙성 기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이철희 정무수석이 민주당에 왔다 가고 그 이후에 급격하게 민주당 의원들도 좀 시간을 좀 연장을 해서 하자라는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 악의적 보도,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좀 숙성 기간을 갖자라고 어떤 의견을 전달해서 전반적으로 그 연기가 됐는데, 9월 27일까지 여야가 합의로 8인, 언론중재법의 8인 기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요.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나머지 어떤 외부 인사들 2명,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에 합의하시는 뭐 2명을 선택을 하겠고, 또 국민의힘은 저쪽에서 언론중재법 뭐 폐기하라는 사람 2명을 뭐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8인을 구성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어떤 합의가 이거는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야 그 2명을 뽑은 그분들이 대리전 양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8인 협의체에서 개정한 내용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보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현재 오늘로써 이제 7개의 어떤 상임위를 저쪽에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저쪽인데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거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상정이냐 아니냐 그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문체위 소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다시 통과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한달 이후에 상정을 해갖고 통과시키냐 마냐에 그거만 남아있는 것이고요. 현재 이제 국회 부의장 5선에 정진석 의원이 부의장 자리를 국민의힘에서 얘기했고요, 차지했고요. 예결위원장에는 이종배, 정무위원장에는 윤재옥, 교육위원장에는 조혜진, 문체위원장에서는 이채익,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김태흠, 환경노동위원장에는 박태출, 국토교통위원장에는 이현승, 이렇고 7개를 저쪽이 가져갔습니다. 뭐 가져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18개를 다 갖고 있다가 주니까 좀 많이 뺏긴 것 같은데, 사실 그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뭐 이번에 지네가 원래 줄라 그랬던 건데 지네가 안 받아서 법사위원장 달라, 그래서 못 준다라고 했더니 나머지 7개 안 갖겠다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18개를 다 갖고 있었던 것이니까, 또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괜히 뺏긴 느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됐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 일단은 속도가 늦어졌다는 거예요. 뭐든지 개혁은 참 힘든 겁니다. 정광석과 같이 해야지 저항도 줄어들고 그 저항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뭐 충돌은 피했지만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수정안이나 어떤 것들이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원안대로 민주당이 그 당시에는 통과시킬 수 있죠.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8월달에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일단은 시간을 벌었고, 그래서 어떤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통과 밀어붙인 게 아니라 한 달간 숙려 기간을 갖고 통과시켰기 때문에 명분은 쓰겠죠, 여러분들. 오늘 김용민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어렵다. 미디어 혁신 특별위원장 김용민 최고위원이 SNS에 아쉬운 점이 많다.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법안 후퇴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실효성 있는 법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우리가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급한 면은 없지 않아서, 좀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하는 거 봐도 아직 합의가 좀안된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왕 이렇게 된거더 확실하게 후퇴하지 않고 더 제대로 꼼꼼하게 만들어 갖고 통과시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거, 근데 한달 뒤로 미뤄진다 그래 갖고 이게
뭐 합의가 되거나 그럴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단언합니다. 국민의힘이 뭐 합의를 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통과를 시키려고 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합의안은 그냥 9월 27일 날도 이 상태에서 민주당이 그냥 본회의에서 투표를 할수 있는 한달 정도 연기해 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러면 뭐 청와대 입장도 나왔고 민주당 입장도 나왔고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기국회에 대한 부담은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 이철희 정부 수석이 그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어제 이철희가 움직였고 그 결국은 뭐뭐 민주당에서 조금 숙려 기간을 갖자라는 건뭐 전달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은 오늘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우리가 언론중재법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중요했던 사학법들 이런 것들이 통과시켰어요. 언론중재법이 너무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보니까 저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그 사학법도 쟁점 법안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립학교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사학이 여러분들 교사 채용하면서 엄청난 돈을 받아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시험도 교육청에서 시도 교육감에 필기 시험을 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여태까지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는데 이게 통과됐어요.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외부 감사 제도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 진짜 사학 개혁도 힘든 건데 이것도 현재는 통과가 됐다. 그래서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민주당이 사학법 개정안 통과시킨 건 정말 교육위가 잘했는데 뭘 잘못했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윤호중이가 지금 법사위원장을 내년 6월 1일 날 넘겨주기로 했잖아요.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때 우리 많은 개혁적인 민주당원들이 법사위가 여태까지 그 국회에서 그 상황 노릇을 했잖아요. 17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들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건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뜯어고치면서 그래갖고 법사위 젠틀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체계 자구심사라고 하는데 그거를 삭제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태까지 그걸 여태까지 삭제하자고 얘기했는데 뜬금없이 윤호중이 가갖고 여태까지 그 120일이었거든요. 법사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거는 법안 심의를 그거를 60일로 단축시켰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개정을 시켜버렸어요. 아직도 법사위의 모든 법들이 거쳐야 되는 상황에 서 넘겨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내년 대선 이후에 법사위를 넘겨줄 거냐 말 것이냐는 다시 재논의해야 되는 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법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게 중요한 거고, 저는 두 번째, 민주당이, 이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저는 가장 민주당이 이상적인 것은 집권 여당이 법사위원장 갖고 끝까지 4년 내내 집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을 저쪽에 넘겨준다는 전제 하에 체계 자구 심사를 폐기하자는 거는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권을 폐기한다 그러면 다른 상임위의 어떤 법안들을 이제 자기네들이 심사 안 한다. 그것까지만 되지만 진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 진짜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거든요. 그럼 사법개혁은 물 건너가는 거고 검찰개혁도 완전한 그 검경수사권의 분리는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법사위원장이 저쪽인데 무슨 사법개혁을 하겠습니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이전에 저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김경수 지사 당하고 조국 장관님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는데 법사위원장을 저쪽에 갖고 있으면 저것들이 사법개혁 하겠습니까? 지금 그래갖고 지금 법사위 지금 현재 국회법 통과시켰다고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시켰다 이런 것들은 저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오늘 또 통과된 법몇 개만 좀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거 앞으로 군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 그래서 군사법원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도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잘된 법 같죠. 군 성범죄를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 과거에는
군 검찰이 수사하고 군사 재판에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사단장이 재판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났는데, 물론 진일보 했죠. 군에서 벌어진 성범죄를 민간 재판에서 한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요. 조사는 군 경찰에서 하고 그 기무사에서 하고 기소는 군 검찰에서 하고 판결만 군 재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와 어떤 그 근거들이 그 조사를 군 경찰에서 하고 기소도 군 검찰에서 하고 판결만 재판부가 하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이거는 좀 반쪽짜리 법인가 반쪽짜리 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서 군 성범죄 같은 경우에 일어나는 거는 조사도 민간이 하고 기소도 밖에서 하는 그런 법이 진짜 제대로 된 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화가 납니다. 아, 개혁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어? 제가 오늘 한달 연기된 언론중재법 개혁 참 힘들다. 9월 27일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민주당에서 뭐한 달간 숙려 기간을 줬으니까 이제는 뭐 통과시키자 그런 분위기가 있을지, 아니면 이 법이 한달 안에 더 누더기가 돼서 후퇴할지, 아니면 한달 동안 더욱더 좋은 법안으로 만들지, 그거는 여러분들과 우리의 관심 속에서 우리가 김용민 민주당 미디어특위위원장의 힘을 실어주고 우리 문체 의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정법이라도 제대로 해서 9월 27일 사실상 뭐 8인체 기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뭐 여기서 합의될 일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2명 뭐 당연히 언론개혁 찬성하는 사람 지정을 했을 테고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사람 2명을 지정을 했을 테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9월 27일 날 이제 민주당이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박병석 의장이나 과연 윤호중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저는 좀 힘은 빠지지만 그래도 한달 미뤄졌지 언론중재법이 폐기가 된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민주당이 변명 같은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언론중재법 한달 연기시켰지만 쟁점 법안은 통과시켰다. 뭐 사업법이나 그 수술실 CCTV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의료법, 그다음에 사업법 여야 쟁점 사안이었는데 통과시켰다라고 얘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 입법 독주를 저지했다. 그렇고 뭐양그 당의 어떤 윈윈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 뜻도 뭐 너무 급하다라고 뭐 청와대에서 오늘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한 달간의 숙려 기간 이후에 정기 국회에서 이제 예결위 내년 예산안 뭐 이런 것들이 통과될 때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개혁은 참 힘들죠. 근데 언론 개혁이 진짜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새삼 느낀 것 같아요. 저들이 저렇게 반항하면 그쵸? 좋은 법안이구나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 달간 늦춰졌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7개는 넘어갔다. 그리고 9월 27일 날 재상정한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